같이 캐스팅 됐을 때 서로 전화하면서 우리 이번에도 잘해보자 하면서 서로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가 비밀 촬영 당시에 한참 많은 분들께 또 사랑받고 그 힘입어 이제 드라마 촬영하면서 우리가 언제 한번 로코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서로가 예의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또 현실에서 이루어져서 지금이 때인가 보다 해서 일단 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성 오빠랑 같이 한다고 해서 일단 부담은 전혀 없었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인연인가 보다. 근데 되게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좀 더 생겼었고. 그리고 저는 지성 오빠한테 제가 멜러를 그때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너무 오빠가 잘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빠가 이렇게 끌어주셔서 제가 같이 이렇게 그냥 얹혀서 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지금도 약간 발랄하게 하는 거 제가 해주고 그러니까 각자 오빠랑 저랑 할 역할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잘 맞아서 좋은 것 같고 오빠랑 함께 하게 돼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저희 킬미미가 왠지 저희 둘이 같이 모 CF를 했어요.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황정음 씨의 발랄함이 정말 장난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 리액션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